안녕하세요. 개발TV의 제절입니다. 자, 오늘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오늘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야외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제가 캠핑을 왔어요. 캠핑을 왔는데, 캠핑만 오기에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감히 저희 야외에서 시계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바로 캠퍼들을 위한 시계. 사실 우리가 캠핑을 나오면서 장비 같은 거에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근데 시계 같은 거에는 좀 사람들이 욕심을 안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좀 아날로그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기준을 나름 설정을 해봤는데요. 아날로그 시계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 하면 솔직히 사이즈잖아요. 사이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도 40mm 밑으로 다 정했어요. 왜냐면 캠핑은 야외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계가 조금만 커도 좀 손목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40mm 언더로 제가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필드워치 중점으로 제가 뽑았어요. 필드워치, 군용시계죠. 군용시계 위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 나토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시계들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대는 500불 미만으로 다 설정을 했고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00불 미만의 시계 하나랑 그리고 200불 미만의 시계 하나, 그리고 얘는 솔직히 제가 좀 400불 미만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제 권장 가격은 리테일 프라이스는 500불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500불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싼 녀석부터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맥스 MK1이라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35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7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MK1 모델도 조금 비싼 모델이 있어요. 왜냐? 얘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만든 시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애는 한 11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더 비싸요. 이 시계를 뽑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시계를 뽑았죠. 소재 같은 걸로만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시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알루미늄 으로 만들었고, 이 시계 크리스탈도 아크릴로 만들어진 그런 유리예요. 아크릴 글라스. 이 시계를 간단하게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 40mm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시계 중에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 시계는 베젤이 없어요. 베젤이 없는 시계이기 때문에 이 오프닝이라 그러죠. 다이얼의 오프닝이 제일 커요. 그래서 시계가 좀 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훌륭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가지고 온 해밀턴 시계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해밀턴 카키 시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이유는 이 시계의 다이얼 디자인은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이 썼던 그 규격 다이얼이 있어요. GG-W-123이라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오마주를 한 시계예요, 이 시계는. 그래서 해밀턴이랑 비슷한 거죠. 해밀턴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에 쓰였던 그 시계를 오마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계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께는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나무랄 게 없어요. 이 알루미늄을 매트한 표면이 나오게끔 처리를 한 거예요. 뭔가 조금 더 군용스러운 느낌이 있죠. 묻어나는 거죠. 이 시계만 지금 오토매틱이 아니고요. 기계식 시계가 아니고 쿼츠 시계예요. 일단 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가벼워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탈도 유리가 아니고 아크릴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가볍고 가격도 매우 착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훌륭해요. 그리고 다른 시계에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제 사실 캠핑장을 나오면 밤에 시간을 볼 때가 많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인디글로라고 다이얼이 써 있어요. 인디글로라는 게 타이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크라운을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면에 라이트를 쏴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 밤에 보기도 편하고 가격도 뭐 착하고 너무 좋은데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덴트가 잘 날 수 있다. 알루미늄 바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탈도 아크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스에 너무 취약해요.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유심히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쿼츠 시계잖아요. 쿼츠 시계는 틱톡 틱톡 하고 움직이잖아요.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느 정도로 시끄럽냐면 벽시계 있죠. 벽시계에서 움직이는 소리만큼 틱톡 틱톡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캠핑장에 나와서는 야외 이 주변 환경이 시끄럽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도 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자동차 소리도 있고 이러니까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집에 있다? 침대 맡에 있다? 이러면
이제 소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거슬릴 수 있는 거죠. 마치 귀 옆에 벽시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조금 단점이에요, 이 시계는. 방수가 3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물놀이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그냥 뭐 가볍게 캠핑장에서 뭐 물놀이를 제외하고는 뭐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릴레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시계 같은 거 좀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을 딱 누르고 손을 딱 떼면 불이 1초 정도 이렇게 스테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저가 시계다 보니까 딱 누르고 손을 딱 떼는 순간에 불이 사라져요. 배터리를 좀 오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뭐 돈을 좀 더 써가지고 릴레이를 좀 넣었으면은 그래도 한 1, 2초 정도 더 스테이를 하게 하면은 한번 살짝 누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시계는 세이코5예요. 세이코5는 세이코에서 나오는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저렴한 엔트리 레벨의 오토매틱 시계죠.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조금 더 뭔가 감성을 느끼고 싶어. 이 기계식 시계의 감성을 캠핑장에서 느끼고 싶어. 근데 돈은 조금만 더 쓰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 세이코5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토매틱 시계예요. 오토매틱 시계. 그래서 뒤에 이렇게 시트루백으로 되어 있고요. 고급 시계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이베이에서 110불 정도 주고 샀는데 한국에선 가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10만원대라고 제가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제일 작아요. 37mm고 다이얼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두 녀석이랑 다르게 생겼죠. 얘는 다이얼 역사만 보면 제일 역사가 깊은 애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썼던 B-UHR이라는 규격을 사용한 시계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오마주를 했고요. 독일군이 썼던 그 공군 시계는 여기에 크라운이 크게 달려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세이코5는 전통적으로 이 크라운이 3.8C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핸즈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다이얼 모양은 그 규격을 충실하게 따랐어요. 이 시계는 다른 시계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데이트예요. 이 세이코5의 전통적인 기능이죠. 데이데이트가 달려있고요. 그런 게 조금 달라요. 똑같이 매트한 피니쉬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얘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이 네이로 스트랩이 아니에요. 나토 스트랩이 아니에요. 나토 스트랩이 아니라서 이렇게 스플릿으로 달려 있는데 어쨌든 나일론인 거는 똑같아요. 필드워치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나일론 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메탈 하드웨어로 키퍼가 달려 있죠.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것도 역시 가성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불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야광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야광이 슈퍼루미노바사의 야광은 아니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광 성능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오토매틱 6비트짜리 무브먼트긴 하지만 41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탑재하고 있고요. 6비트는 1초에 6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핸드가 6번 움직여야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비트짜리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고 뭐 시트루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 가자면 일단 세이코5의 유명한 무브먼트인 7S26라는 무브먼트를 썼는데 이 무브먼트는 상당히 저가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다른 무브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빠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킹 기능. 시간을 맞출 때 시간 조정 모드에 가잖아요. 보통은 초침이 멈춰요. 근데 이 친구는 초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해킹 기능이라는 건 사실 무브먼트 안에서 밸런싱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 해킹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을 이렇게 딱 뜯으면 해킹 레버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그 밸런싱 위를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밥 주는 기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죽었을 때 밥을 한 30번 정도 주고 감아주고 시계를 맞춰라 그리고 시계를 차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흔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또 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계를 차야 되는데 시계가 죽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두 손으로 한 손으로 시계를 잡고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흔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성을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계는. 그리고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얘가 37mm라고 그랬죠. 시계 줄도 작아요. 다른 애들은 20mm의 시계 줄을 차고 있는데 얘는
18mm의 시계줄을 차고 있어요. 이런 필드워치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옆에 줄을 가지고 왔는데 엑스트라로 줄질이 또 이 시계에 차는 묘미거든요. 18mm면 솔직히 남성용 시계줄보다는 여성용 시계줄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얘는 18mm라서 줄질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단점이 되겠어요. 또 하나의 단점은 방수가 30m밖에 안 돼요. 뭐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시계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자, 이 해밀턴이라는 시계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해밀턴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친구는 제가 조마샵이죠.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조마샵에서 350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해서 한 357불인가 뭐 그렇게 주고 산 것 같아요, 연말에. 일단 이 친구는 기계식 시계예요. 오토매틱은 아니고 수동으로 밥을 줘야 되는 그런 방식의 시계고요. 가장 큰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350불에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시계를 사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고, 물론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너무 하이엔드도 아니고 너무 싸지도 않고. 하지만 뭐 해밀턴이라는 또 미국 하이엔드 시계잖아요. 물론 스위스에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계 같은 경우는 38mm고 무브먼트는 ETA에서 만드는 무브먼트를 사용을 했어요. 이 스와치 그룹 안에 ETA라는 무브먼트 회사가 있고 해밀턴이라는 시계 회사가 있어요. ETA가 해밀턴에게 무브먼트를 공급을 하는 거죠. 오토매틱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씩 감아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얼의 디자인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타이맥스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이뻐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 때 미 공군이 사용했던 군용 시계를 따른 거예요. 오마주를 한 건데 해밀턴은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 미 공군을 위해서 시계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봤을 때는 과거에 나왔던 디자인이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똑같은데 사이즈만 조금 키운 거죠, 현대식으로. 이 친구도 나일론 스트랩, 이렇게 나토 스트랩으로 만들었고요. 이 스트랩의 퀄리티도 다른 애들보다 월등히 좋아요. 다른 애들과 다르게 메탈로 안 쓰고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놨어요. 가죽으로 덧대놨고 이 버클도 제일 좋은 버클로 달아놨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철판을 구부려가지고 만든 방식의 저가 버클과 하드웨어를 달아놨는데 이 친구는 솔리드 메탈로 만든 그런 버클을 달고 있죠. 꼭 가죽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버클이에요. 좋아요.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거 단점은 아니지만 조금 거슬려요. 다른 데는 이렇게 매트한 표면으로 처리를 했는데 버클은 그냥 일반적인 새틴 피니쉬로 처리를 했어요. 이런 게 좀 색깔이 매치가 안 되죠. 이렇게 디자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쁘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만들었죠. 이 친구만 50m 방수가 돼요. 그래서 가벼운 물놀이 정도는 괜찮다. 이 친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고요. 이 친구는 슈퍼 루미노바사의 그 야광 도료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룸의 성능이 다른 애들보다는 좀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 오토매틱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맥스보다 두께가 얇죠. 타이맥스는 이렇게 도움 처리가 된 글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데 얘는 이 무브먼트 안에 로터가 없기 때문에 좀 얇아요. 얇고 이 친구만 지금 보시면 러그에 구멍이 뚫려 있죠. 다른 애들은 러그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러그 옆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데 이 친구는 러그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었는데 그런 거를 잘 차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줄질을 할 때 스트랩2를 구멍에다가 끼면 바로 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또 장점이 있죠. 물론 옆에서 봤을 때 좀 모양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지? 근데 어쨌든 스트랩 줄질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 친구의 큰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오토매틱이 아니고 정말 이 밸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80시간의 파워리저브가 정말 강력한 무게예요. 이거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이 가격대의 시계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38mm이기 때문에 손목에서 착용감도 상당히 좋고 작고 그리고 이 스트랩의 퀄리티도 다른 애들보다 월등히 좋아요. 이렇게 또 줄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줄질하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반적인 나토 스트랩인데 이거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자 이런 또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필드워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줄질. 그러니까 이런 나토 스트랩으로만 줄질을 한다 그러면 줄질이 너무 쉬워요. 뭐 이렇게 뭐 스트랩 툴로 뭐 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 줄만 밀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가죽줄로 된 나토 스트랩인데 또 이렇게 차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얘는 20mm짜리 줄이고 20mm짜리 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타이맥스도 20mm 그리고 얘만 18.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계를 캠핑용으로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 근데 너무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데 좀 실용적인 시계. 아, 나는 좀 기능 위주로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밤에 난 불 보는 게 너무 중요해. 이러면 제가 이 타이맥스 MK1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20mm 줄이기 때문에 줄질도 용이하고 그리고 뭐 시계 사실 다이얼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셋 중에서는 다이얼 사이즈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또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소재들이 조금 싸구려고 그리고 이렇게 충격에 좀 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볍단 말이에요. 이 손목에 장식은 차고 있으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깃털 같은 이 MK1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도 100불 미만이에요. 한 뭐 7, 8만원? 뭐 싸게는 3, 4만원에 사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좀 이 감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 오토매틱의 감성을 가지고 싶은데 돈은 그렇게 크게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세이코 5 이 모델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단점이 몇 개 있죠? 해킹 기능이 없어요. 노 해킹. 노 해킹에 손으로 밥 주는 기능이 없어요. 노 손밥이에요. 그런 두 가지의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그 독일군이 사용했던 다이얼. 나는 연합군이 좋아 이러면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전통적인 다이얼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또 뭐 빠질 수 없는 이 시계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죠. 데이데이트. 날짜와 요일을 알려주는 기능 이 시계만 가지고 있어요. 이 셋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위스의 감성을 좀 가지고 가고 싶어. 뭔가 좀 더 이 장인이 만든 것 같은, 물론 장인이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장인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 해밀턴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사이즈는 38이에요.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애들 중에서 중간 사이즈죠. 중간 사이즈고 소재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어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그리고 슈퍼루미노바사의 그 야광 도료를 썼죠. 무브먼트도 에타 무브먼트의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어요. 스트랩도 제일 고급스럽고요. 가죽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부드럽고 뭐 메탈 키퍼가 안 달려있고 가죽으로 된 키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장점 중에 하나예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밥을 줘야 되는 그런 펑션을 가진 시계지만 감다 보면은 이게 끝이 와요. 더 이상 안 감기는 시점이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80시간을 구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6비트짜리 무브먼트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가격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필드워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게 좀 색다르게 제가 이 캠핑장에서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잡음이 좀 꼈는지 모르겠어요. 도중에 멍멍이가 좀 지저대고 뭐 이러긴 했는데 차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나와서 한번 찍어 봤어요. 미국적인 그런 좀 느낌을 기대를 하고 오긴 했는데 그렇게 미국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TV 재질이었습니다. 무슨 시계 차고 왔어요? 아, 나? 다이버워치 차고 왔는데. 왜 다이버? 다이버가 최고야.